먼저 할까요? PT를 먼저 할까요? 자기소개 먼저 할게요. 자, 그럼 자기소개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쓸때 여러분들은 멋있게 쓰려고 그래요. 예쁘게 포장해서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리고 한번 쓴 자기소개는 너무 아까운 거야. 그래서 매번 써먹거든요. 예를 들면 GS, 현대, 뭐 CJ 이름만 바꿔서 내는 자기소개서, 이력서 좋은 거야, 좋은 거예요. 그렇죠. 회사 이름만 바꿔서 된다는 거는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.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런 건안 되는 거예요. 자기소개도 그래요. 오늘 나와서 할 텐데 A라는 사람이 하나, B라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 이름만 바꿔도 되는 자기소개. 그거는 누구든지 뺏길 수 있죠. 예를 들면 그 자기소개를 하러 가서 이런 경우 있었어요? 막 연습해요, 혼자. 근데 그 소리내서 연습해 버린 거야. 그 이런 거죠. 뭐 심장,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암에 안 걸리는 곳은 심장입니다. 그만큼 계속 뛰기 때문이죠. 이러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짰어. 근데 그걸 내가 연습을 한 거야. 근데 옆에 들으니까 괜찮은 거야, 저 자기소개서가.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앞에 애가 내걸 하는 거야. 내가 연습했던 걸. 그 중요한 모티브, 오프닝 부분을. 황당한 거지, 나는. 그래서 당황해갖고, 저제 건데 할 수도 없잖아, 거기서.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. 그래서 얘 떨어졌어요. 걔는 붙었냐? 걔도 떨어졌어요. 다행이야? 어쨌든,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, 당황했잖아요. 이건 얼마든지 베낄 수 있죠, 다른 사람이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베낄 수 있는 자기소개서는 좋은 거 아니죠.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. 나만이 할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제일 좋다. 자기소개가 좋다. 그런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. 한 사람씩 나와서 그럼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하고요.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. 다섯 명이 쭈루룩 하고, 그리고 그걸 갖고.